네, 이렇게 10대 투자 뉴스 살펴봤고요. 종목별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AP 시스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주 전반적으로 오늘 장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AP 시스템이 OLED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상승세가 굉장히 파죽 지세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5% 이상 오르면서 시장에서 좀 가장 핫한 종목임을 확인을 시켜줬고, 일단 시장 상황은 안 좋은 가운데 좀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이 이날 AP 시스템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패널 업체 OLED 설비 투자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줬고 목표 주가는 뭐 26,000원까지 신규로 제시를 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7대 패널 업체는 앞으로 3년간 플렉서블 OLED에 대해서 약 2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AP 시스템이 플렉서블 OLED 레이저 핵심 장비 업체인 만큼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AP 시스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조정 시 매수를 드릴 건데요.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뀐다라는 것, 즉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OLED 시장이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좀 OLED를 장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산업에 관련 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는 굉장히 최고의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 현재 투자 시점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기 상승폭이 큰 만큼 16,000원대 이하까지는 조정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적극 매수 가담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주 추세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까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16,000원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에 발목이 잡히면서 하락세인데요.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낮춰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신한금융투자에서 오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요. 44,000원에서 38,000원으로 내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는 했지만 일단은 목표 주가를 낮춘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작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한 4조 5천억 원 정도 될 것이고 영업이익도 41%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요. 일단 시장 전망의 평균을 하회하는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데 D램의 평균 판매 단가가 12% 하락하고 이제 D램의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퍼센트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는데 투자 의견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것이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 주가 상관계수가 0.94로 거의 1에 근접합니다. 1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흑자전환할 것이 예상되는 2분기부터는 두 회사의 주가가 함께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처럼 1분기에 IT 비수기와 어떤 재고 조정을 끝내게 된다면 2분기부터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27,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 주가는 3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이상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만 매수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니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네, 증권가에서 일단 토니모리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 진출을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때문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8%까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일단 토니모리는 현재 약 320개 품목에 대해서 중국 위생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 중국 매장은 48개 정도 수준이고 중국 에이전시가 완다몰 입점에 어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는 2020년까지 500개 매장의 어떤 출점이 예상이 된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식어갔던 어떤 화장품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이 올해 안에 완공돼서 내년 200억 원대 매출액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보다 20% 10%씩 성장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현재가에 접근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까지 대응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가에 매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 4만 5천 원 라인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토닉몰이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시증권 광명센터의 강종혁 대리와 이 시간 함께했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 현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내일과 모레는 저 대신 이조 앵커가 이슈 현장 여러분께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리고 저희 이슈 현장은 어김없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